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 누구시죠? 구의원 출마했다 떨어진 곽승입니다. 네. 오, 그렇죠. 야, 구의원 떨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이 황심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이렇게 얻으시고. 제가 이러려고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니 보람차네요. 아, 그걸 또 그렇게 좋게 받아주시면 다행이네요. 예, 혹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사람 나를 이렇게 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얼마나 황심소의 애청 팬인데요. 아, 그렇죠. 황심소를 아끼는 마음에서 초기부터 들었다고요. 아, 그렇죠. 사루님. 네. 네, 이런 분이 있어 같이 방송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거 뭐 말 안 하셔도 얼굴에 이렇게 딱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2살 주부이자 대학생입니다. 작년 말부터 황심소를 알게 되어 틈틈이 들었습니다. WPI 세미나나 라이브 상담에 참석할 수 없기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발 저에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지껏 방송을 들으면서 로맨의 매뉴얼 높은 사람의 특징을 들으며 정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항상 핑계를 대는 것, 제 나름의 논리로 답정너인 것 등 참 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제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언니, 오빠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늦둥이인 저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했던 생각보다는 힘들고 상처받은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항상 뭘 할 때마다 술을 세고 술을 세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평생 이렇게 술을 세고 있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찾을 때까지 화가 나고 안정이 안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는 손톱 주변살을 물어뜯는 버릇도 생겨 마흔이 넘은 지금도 손톱 주변살을 피가 날 때까지 뜯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이 뭘까?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항상 고민했었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불안이 높은 기질, 완벽주의, 어린 시절 동네 고등학생, 아저씨로부터의 성추행, 엄마의 큰 기대와 다른 친구와의 비교,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가정 형편에 어려워짐, 중학생 때부터 자꾸 떨어지는 성적, 낮은 자존감, 남들의 인정에 대한 갈증 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넉넉해서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고 어머니는 학교의 부모이며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틀리게 표현되었음을 대학생이 되어서야 깨닫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제 자신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분노해서 죽을까를 여러 번 생각하며 고등학교 일기장은 죽고 싶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던 걸로 보아 그때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걸 하나라도 이루었다는 생각에 대학생활은 참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의 성향이 높아서인지 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책과 교수님들로부터 배웠던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틀려 그 괴리감에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기구를 환자에게 다시 쓰는 것이 저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내시경 기계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몇 시간 안에 수십 명의 내시경을 해야 했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환경에서 이러다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제약회사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강박에 있는 제가 회사나 병원 생활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규범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시작한 유학을 통해 결국 호주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한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 매일 울고 죽는다고 난리쳐서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사와 상담도 이미 몇 년 받았고 우울증 약도 2년이나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원하는 일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었고 약 먹고 상담받고 시간이 지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세로토닌 제흡수약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우울 기분이나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 불안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보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외부 환경의 자극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시간만 나면 잠을 잡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 몸은 늘 피곤하고 저의 모든 에너지는 생각을 하는데 다 써버리는 것 같아 늘 지칩니다. 현실의 피하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잠, 술, 음식 등의 중독 현상을 보이기도 하며 자살 충동은 우울증 약을 먹은 이후로 많이 줄었지만 도피처로 자살을 가끔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부러운 환경입니다. 성실한 남편, 정말 이쁘고 똑똑한 딸. 전 호주에서 간호사가 다시 되기 위해 대학에서 바첼러 오브 널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있습니다. 전 호주 시민권자라 비자 걱정도 없고 집도 샀으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조건들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배가 불러서 우울증이 왔다고 하고 상담사는 죽지 못해 사는 거라는 말을 했으며 남편은 제 기분과 우울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만 해서 그렇다고 빈정거립니다. 제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딸아이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라던 임신이었고 그 딸이 웃는 모습을 볼 때가 제가 유일하게 느끼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제 딸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저를 닮아서 딸도 강박적이고 자신의 규칙에 얽매여 살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길바닥에 무리 지어서 언제 밟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개미같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삶도 제가 끊을 자격이 없으므로 연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과제도 답하는 것도 애를 돌보는 것도 교회를 가는 것도 심지어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 것도 일상 중에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미션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픈 것인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지 이제는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목표를 두고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해도 그것마저 미션이 되어 저를 죄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작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분 진짜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이분 마음 전 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분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빈정거린대잖아요. 네,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상황이죠?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없구나. 그거는 외로움인가요? 고독감? 고독감? 절박감?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존재 될지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지 모르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이거 사실은 배고픈 고통이나 뭐 목마른 고통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한테는 이게 진짜 배불렀으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본인이 절절하게 아픈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감받지 못해. 이거 외로움과는 또 달라요. 네. 왜냐면 이분한테는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외로움과는 달라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런 거 남들은 네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니? 네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이럴 때는요 돌아버려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서는요 엄청나게 착하세요. 그리고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본인은 이제 결벽증 강박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은 모순이야. 그리고 또 그 모순된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내가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분 로맨 매뉴얼이 높은 데다가 트러스까지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역할이나 존재의 이유 속에서 그것이 나름대로 한목적적이고 정당하고 착하고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모순이 가득 차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뭔가 바르지 않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면 안 되고 더 무기력장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상황에 무기력이 빠지면 그거조차도 자기는 지금 잘못하는 거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기력증이 빠져 있다니 게으른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양치질 하는 것도 미션이 되는 거야.
너무나 힘드는 거야. 내가야 뭐를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분은 그거를 더 느껴. 어디 갔어? 교회 갔어? 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죄의식을 불러요. 너는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엄마를 원망했어? 근데 이분이 이 사연 중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한 게 딱 한 줄 있었어요. 뭐야? 대학생활은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왜요? 제가 원하는 걸 하나라도 이루었다는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 진짜 잘했어. 그걸 아까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이분은 바로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간호사가 되는 대학에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자기는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간호사가 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남들에게 도움을 되는 짓을 했어요. 남들한테 잠재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내시경 그 세척해야 되는데 대충 세척해가지고 또 쓰고. 왜 짧은 시간에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세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못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분이 처해 있는 환경, 현실이 진짜 제대로 된 현실 속에 이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제약회사로 들어가셨는데. 제약회사는 더해. 그 약이 진짜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약을 더 많이 팔기 위한 활동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사는 게 죄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보면은 이분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떤 패턴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즐거워요. 네. 공부하는 건 즐겁고 잘 배우는데. 네. 어디를 가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의 그 괴리감 때문에. 네. 괴로워서 그만두고 다른 데 제약회사 갔는데 거기도 괴리감 때문에 그만두고 힘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거랑 실체가 다르니까 또 현실 도피하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의 문제를 알지 못하게 하고 본인 나름대로 자기를 더 괴롭히는 현재 본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못하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로맨 매뉴얼 분들이 잘 아는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학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학이라기보단 내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를 디스하고 자책하는 행동인데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자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참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는 강박적이고 이 여러 가지 과거에 많은 이유를 대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 더 느끼기 위해서 자기 손목을 긋는다든지 자기 살갗을 그래서 손톱을 물어 뜯는 거 이런 거 보통은 불안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자학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분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멋진 분인데 이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뭐 옛날에 자기의 완벽 기질, 불안이 높은 기질, 그 다음에 성추행, 뭐 어릴 때 성적, 낮은 자존감, 인정에 대한 갈망,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심리학 연구에서 뭐 그 사람의 낮은 자존감에 기여하는 변인들 뭐 이래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을 막지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너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본인도 찾아봤을까요? 근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막 찾으신 거는 내가 문제가 뭔지 알려고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욕구가 남아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렇죠. 되게 그 회사 그만뒀던 그 용기를 꼭 잘 살리셔가지고. 예. 개인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의 문제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 그래요?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그렇죠. 그럴 때 이분 나름대로 술, 음식, 약 그걸 통해가지고 힘을 얻긴 했는데 우울증 약도 몇 년 먹고 세로토닌 리테이크하는 흡수제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한테 가면 우울증 세로토닌 흡수제 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의사분이 당신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던가요? 아니요, 우울증이라서 약만 주던데요.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 또 이 주주글들이 사연이 다 나와. 혹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공감해 주던가요? 안 해주던데요. 당신이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박사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제 문제는 뭔가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진행님은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세요. 이분은 왜 산다고 그랬어요? 딸아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딸아이 때문에 사는데 딸아이한테서 뭘 발견해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살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딸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그 나쁜 거를 재현한 죄를 또 이미 저질렀다는 그 자책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 때문에 산다면서도 한편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놀랍게도요, 본인은 누구로부터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아요. 상담을 사러 하시면은. 상담사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겪은 거는요, 본인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니까 신체 증세가 엄청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적인 그 갈등과 고통이 신체적인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고 신체가 나빠서 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본인이 지금 간호사로서 일을 하죠. 이전에 간호사는 뻔하게 남이 하는 진료 보조해주고 검사해주는데 이분이 진짜 간호사가 되셔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이제는 본인처럼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심리 상담해주는 소위 말하는 정신보건 간호라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 간호사라고 하는 활동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책에만 있어. 대학에서 간호사가 다시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간호사 돼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호주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호주에서의 간호사는요 거의 의사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는데 그래서 간호대를 다시 다녀야 돼. 그래서 이분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호대를 다니는 동안에 이런 이슈들을 본인이 뚜렷이 자기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공감을 못 받는 것이 엄청난 나의 고통인데 그것이 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것이 엄청난 이 페인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냐 심리적인 통증이냐 그것조차 구분조차 못해. 의사도 못해요. 저는 간호사 같은 분이 이런 현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WPI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다면 이분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동안에 스스로 이미 체험도 다 했어. 그리고 조금만 배우기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본인의 문제도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이분이 진짜 본인이 가지는 심리적 고통이나 이런 것이 신체적 고통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단순히 정신과 약물로서 억제하거나 또는 술이나 음식으로서 그 자극을 유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통증이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본인의 통증의 정체와 그 통증이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와 정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높아지겠죠. 그럼 자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분이 자기가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남들과 공유하게 되면 스스로 마치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겪은 환자들을 접하게 되고 그 환자들을 도움을 주는 거는 환자들을 도와줘서 자신의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또 치유하게 되고 자기가 더 건강해지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는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던 자신의 이 존재의 이유를 선순환적인 고리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긴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기만 하고 자기가 지금 이 고통 통증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차지할 수 있는데 멀리 호주에서 못 든다고 하면 어떡하라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전화로도 또는 스카이프로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 오늘 말씀이 이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남한테 공감받지 못한 아픔이 되게 크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일단 내가 나한테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아는 공부를 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남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했지만 나는 나도 공감하고 다른 아픈 사람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와, 본인의 전공이 뭐예요? 방심선가요? 이야. 너무 오래 들어서. 이야, 사로님 이렇게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패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경외로워요. 이게 다 박사님 덕분이신 건 아시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본인이 진짜 놀라운 통찰을 가지셨네요. 이렇게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WPI 프로파일에 대한 한층 깊은 해석에 대해 갈급함이 있고 WPI 심리검사를 자신의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위즈덤센터에서 진행하는 WPI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을 시작해보세요. WPI 성격검사와 WPI 전문가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PI 검사와 워크샵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메일 wisdomcenter@naver.com 연락처 026207-743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이런 해외 상담 신청을 하시면 네. 위즈덤센터 신청하시면 박사님하고 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WPI 워크샵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스카이프로 참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스카이프로 참여를 하세요. 이미 위즈덤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많은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이분은 그냥 직접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카이프로 참여하면 질문도 하고 또 거기서 응답도 하고 그래요. 인터넷 상황에 대해서 약간 한 템포 늦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참가해가지고 이 WPI 전문가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꼭 위즈덤센터에 네. 연락해서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좀 문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네. 같네요. 근데 사연은 너무 절실한데 이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동안 지내셨을까 싶기도 해요. 몇 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브랜드를 낮추려고 했다니 이제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연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분 너무 가슴만 아프고 제대로 뭘 빠진 거 없나요 제가?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네. 남편에 대한 평가가 또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아 근데 남편은요 사실 남편은 이분 매력이 있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로맨 매뉴얼 성향에서 가지는 그 브랜드를 이 공감할 수준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남편은 휴먼 스타일이 높아가지고 약간 좀 단순하고 그냥 돌쇠 같은 스타일로 난 너가 좋아 이래가지고 이분을 처음에는 이 충분히 그 뭐랄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의 이 섬세함과 강박적이고 이 불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하면요, 다 모든 걸 부인을 다 이해하는 거는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성실한 남편이라고 이분이 표현하셔서 그렇죠. 돌쇠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사려 깊은 남편이었으면은 이걸 좀 이해하셨을 텐데. 한 사람한테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